검찰은 거짓말을 반복하고 위증을 교사했으며 이를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으니 범행이 중하다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 사건에 징역 3년을 구형했죠.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했을 리가 없다. 명색이 도지사가 위증을 해달라 했겠냐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.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연이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만큼 11월은 이 대표에게 운명의 달이 될 겁니다. 이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란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검찰은 어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.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이에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가 위증해달라고 했겠냐며 검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고 짜깁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현실 법정에서의 재판뿐만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겁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통화 녹취 원본 파일과 위증교사인지 직접 판단해보라는 글을 올리며 무죄를 자신하기도 했습니다.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열흘 뒤인 11월 25일로 잡았습니다. 두 건의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정치적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.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.